여러분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거 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쪽 섬에다가 방풍림을 조금 한번 좀 대나무 방풍림을 건설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미자 뭐 하고 있나 오늘? 또 DIY 하고 있나? 얘는 DIY 오타쿠입니다. 뭐라고 부르겠지? 뭐 만들어? 펜지 테이블. 알고 싶어. DIY는 레시피는 여러분 저기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는 게 좋죠. 미자 고마워. 미자한테도 뭐 줘야 되겠다. 저 섬 북동쪽에다가 우리 그걸 만들어 봅시다. 방풍림, 대나무 방풍림을 한번. 그 전에 여러분 이거 이런 거 파봐야죠. 벗어 놨다. 아, 벚꽃 구경 여기서 시끄러워. 이스터에그다. 너무 귀엽다. 봐. 저쪽으로 바꿔야겠다. 여기다 할까? 대나무 지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저께 저기서 어떤 섬에 가서 대나무를 실컷 해왔거든요.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어? 저거 되게 무슨 귀해 보인다. 보인다. 나비다. 저거 잡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오렴 나비야. 이쪽으로 오렴. 어? 무슨 나비지 이거? 와 신기하게 생겼다. 마다가스카르. 아이씨 저거 다 못 믿었네. 그리고 오늘 조니도 구해. 조니도 아까 전에 쓰러져 있었는데 할 거 되게 많네. 사실 대나무는 침엽수하고 따뜻한 데서, 자라는데 여기다가 방풍림으로 약간 이치에 맞지 않지만 고산지대에다가 대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죽순도 많이 캐왔고 죽순을 하려면 심어야 되나 보죠? 하나 심기. 죽순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죠? 잘하네. 방풍님. 아, 그냥 줄 지어서 해볼까? 뻗어 있네요. 그죠? 대나무 쭉쭉 뻗어서 바람, 북풍을 좀 막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심어놓도록.
하죠. 오, 좋아. 네. 네네네. 죽순을 심고서. 이제 우리 동네에도 좀 있으면 죽순 나올 텐데, 죽순 캐러 가야 되겠네. 근데 우리 동네에 크는 족은 맹종죽이라는 족이, 저기 그런 대나무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먹기엔 먹기에 그렇게 좋은 품종은 아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심으면 진짜 안 자라 안 자라. 저런 데도 하시면 되겠다. 어우 여기 이렇게 잡초 많이 잡았어. 어, 화석화 됐다. 포에서 사는 저건 도대체 무슨 4월달이 돼서 새롭게 지금 물고기들이 저기 조금 약간 변경된 것 같은데. 우리 강아지들도 놀아달라고. 놀아줬는데 또 놀아달라고 지금 때를 쓴 거야. 어? 와 이거 뭐야, 다 모으지 않았나 이제? 여섯 개? 이거 뭐야 귀여워. 이스터 풍선? 이런 거 필요, 뭐가 없으면 필요해. 아까 전에 뭐가 있었는데 여섯 개 모아오면 뭐 준다고 그랬죠. 여섯 개 모아오면 뭐 어떤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이스크를 다 올 하면 뭘 준다고 그랬었는데. 아 예예예 예, 예, 예. 변태처럼 생긴 그런 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불쌍한 조난당한 조니. 어? 방아깨비다. 대나무도 심었고요. 이제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캠핑장도 세웠고. 아 진짜 착착입니다. 착착. 주원이를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여기 내일 이제 캠핑장에 들어섰는데 여기에 뭐 이웃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받아들이면 좀 우리 컨츄리가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컨츄리가 아니라 뭐지? 아일랜드. 아 맞아, 분실물 잃어버린 애가 아까 전에 있는 것 같던데 분실물 갖다 줘야 되겠다. 봐, 지금 얘 집에 있나?
우리 숙 혹시 너 뭐 잃어버린 거 없니? 이런 걸 주었는데 무리스 건가?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바깥에 있는 이유가 찾으러 다니는 거구나. 아이리스 어딨니? 아리스. 참고로 아이리스는요 조금 샜지만 조금은 특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착해요. 그런 다람쥐 이웃입니다. 어디니? 아이리쉬. 아이리쉬. 아이리쉬가 아니라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불꽃 아닌가요? 불꽃? 아 이거 개소식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개소식하고 들어가 주자. 아 할 거 되게 많네 오늘. 쩌니도 구해야 되는데. 아이리스 어디니? 저쪽 섬에 있나 보다. 저쪽 섬 저쪽 편에 있나 보다. 건너편에 있나 보다. 가봐야겠다. 아, 야자 심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입이 쏠쏠하죠? 이렇게. 여러분 또 제가 또 저 깨알같이 자랑해야 되는 또 이런 대형 여러분 이거 산갈치 갈치 우리 이게 조림으로 이제 조림으로 팔 겁니다. 조림. 아, 되게 많이 차기 시작했네. 그래서 분실, 너 얘가 얘는 분실물 혹시 얘는 있지? 박사님. 운동 중국에. 아, 쟤는 운동기구 좋아하는데 얘는 뭘 주면 다 운동기구로 생각해서 됐어. 대화를 나눕니다. 어우 너굴 마일리지 점점 쌓이고 있는데요. 어디 가보자. 아이리쉬 얘는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아이리쉬 조니도 가져야 돼. 저기 있다. 파우치 맞냐? 어 또 뭐 주냐? 어야 그럴 필요 없는데 테일러도 재킷? 아니야 너무 고마워. 테일러도 재킷은 뭘까? 예쁠까? 오 고마워 아이리쉬 조니. 하루종일 저기 아프지. 또 나를 보면 무슨 뭘로 착각할지 또 두렵습니다. 또 쓰러져 있구만. 학교로 자꾸 가. 너 지금 해변에서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조난 중독자. 알았어. 찾아줄게. 찾아줄게. 우리 이거 하고 또.
이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끊었다가 밤에 한번 더 하도록 하죠. 와 이제 거의 가득 찼네. 오 저거 인형. 저거 제가 세운 겁니다 저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인체 모형. 밤에 보면 섬뜩합니다 여러분. 부품 찾아줘야 돼 또. 해변을 보면 이렇게 물이 뽕뽕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부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없는 것 같죠? 저 있다.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오케이. 그래서 잠깐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인벤토리가 또 꽉 찼어요. 몽고보고 수납하고 다 팔아버린 캡그라스 아유 배치하자. 오! 2000이 나왔었어.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수납하고 나중에 30개만 있으면 아니야. 화석은 하고 야자염을 팔아버리고 전동 킥보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마다가스카르 비단제비나마. 마다가스카르가 여러분 저 아프리카 옆에 있는 저 아주 큰 섬인데 섬이라고 하기 뭐가 마다가스카르 거의 대륙에 가깝죠. 아주 특이한 동물들이 엄청 많죠. 예. 발락꼬리 여우 원숭이 카멜레온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대박입니다. 어 여기 여러분 이거 엄청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물고기 낚아줍니다. 낚아줍시다. 뭐가 나오려나 기대된다. 농어 거의 농어 또 먹었나? 농어보다 큰 것 같은데. 오, 오 지금 꽤 없는데. 아 역시 역시 오 엄청 크다. 여러분 넙치는 어렸을 때는 그냥 일반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점점 내장이 무거워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배를 땅에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눕게 되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가장이 오른쪽으로 누우면 넙치 이렇게 넙치가 넙치는 이제 왼쪽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쨌든 눈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 세대 만에 진화가 완성되는 케이스로 가자미를 열심히 연구하셨죠. 네. 참고로 다윈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과학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성적인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신파. 신파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신파가 있는 영화들 되게 싫어합니다. 감상주의 있잖아요. 그 쓸데없이 좀. 계속 달걀만 낳고 있네. 보여. 박물관에 기증하고 기증하고 잠깐 끊었다가 저녁 때 하죠. 여러분 이제 저 옆집 아주머니가 강아지 주셔서 강아지도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거의 안 건드리는 컨텐츠가 없네요 지금. 제가 안 한 게 뭡니까 지금? 먹방하고 예? 국제 커플 컨텐츠만 하면 되겠네. 둘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와, 이따 언제 화석을 네 개나 캤었지? 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저녁부터 봬요. 네.